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제가 요즘에 경기도 용인 지역과 광주 지역에 있는 매물을 영상으로 올리는데요. 제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매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하우스로그 김 PD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도 PD님 도움으로 촬영에 나왔는데 제가 이쪽 지역에 입지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는 김 PD님한테 물어보면서 이 집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광주인가요, 용인가요? 저도 헷갈리던데. 여기는 이제 용인 지역인데요. 사실은 광주 오포 쪽과 연결된 용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까지 거리도 가깝고 또 죽전까지 거리도 가까워서 양쪽의 인프라를 둘 다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여기 제가 보면서 주변 풍경이 아주 좋았는데 여기는 또 언덕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광주에 있는 집들이 언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평지에 있고요. 이 또 건물 앞쪽으로 골프장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여기는 몇 세대 정도 진행을 하죠? 32세대가 계획돼서 현재 분양은 거의 70% 이상이 분양이 됐어요. 특히 오늘 소개하는 2층 구조 같은 경우는 요거랑 동일한 타입 딱 한 세대만 남았으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 리뷰는 원래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소개할 단지 모습인데요. 분양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어서 공사 소음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2세대를 분양하는데 벌써 한 70% 정도 분양은 끝났다고 하네요. 대지 면적은 80에서 90평 정도가 되고 오늘 소개할 이 타입의 건축 면적은 1층과 2층을 합쳐서 60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모노타일과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하층이고 주차는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오버헤드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사실 때 이 지하 주차장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타입을 많이 원하는데 오늘 소개할 집이 그런 타입입니다. 주차를 하시고 여기에도 방화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번호키도 코맥스 제품 레버 타입이네요. 여기를 통해서 거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당을 통해서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실도 꽤 넓은 편이죠. 신발 수납장은 전면부에 밝은 색상으로 네 칸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중문이 있습니다. 이 중문이 있어야 이제 단열 이런 게 더 잘 되겠죠. 현재는 열려 있는데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거실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를 조금 더 꾸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출입문이 보이고 정면에도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문이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아래쪽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도 이 작지만 이런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에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요즘 캠핑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캠핑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 여기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해서 32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 계단실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집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계단실까지 다 모노타일로 공사를 했네요. 제가 공사 소음이 있어서 이 문을 닫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도 네 칸의 신발 수납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한 세보진 않았지만 한 8칸, 9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넉넉하고 여기도 강화 유리가 들어가 있는 양쪽으로 밀 수 있는 스윙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양쪽 손에 뭘 들었을 때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 되죠.
아래층 건축 면적이 약 30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1층에 방이 있지만 7m 가까이 되는 이렇게 넓은 거실도 있습니다. 바닥은 원목으로 헤링보 타입으로 시공을 했네요. 그리고 이 한쪽 벽면은 월패드가 있는 이쪽은 600x1200짜리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 나머지는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도 보통 집들보다는 한 2, 30cm 정도 더 높은 것 같네요. 사용된 샷시는 LG 하우시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 제가 외부에서 소음이 있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앞에 저 골프장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빠르게 분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방과 거실, 주방까지 이 시스템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넓은 주방인데 이 앞쪽에 이쪽에 식탁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6인용 식탁을 놓아도 거실이 7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동선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하지는 않는 아주 넉넉한 1층 면적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싱크대 3판을 칸스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두꺼운 걸 안 하고 이거는 한 1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구짜리 인덕션이 있고 그 위쪽에 환기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수전 쪽에 싱크볼 쪽에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게 환기창이 있어서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 식기 세척기까지 다 기본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한쪽에는 광파 오븐레인지도 있고요. 뒤쪽에 현재는 키 큰 수납장과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한 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두 대의 냉장고를 원하시면 이 수납장을 약간 수선하셔서 여기에 냉장고를 나란히 요즘 나오는 비스포크 제품은 세 대까지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에어컨은 여기에 있었네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조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보조 주방이 아주 넓죠. 여기를 팬트리 룸 겸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원주택은 주변에 마트라든지 이런 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식료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서 이쪽에 저장을 하시고 뒤쪽에 이제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보조 주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여기 이제 빨래판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애벌빨래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세탁기를 연결하는 호수는 없고 1층 저 안쪽에 세탁실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여기도 환기장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마당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면에는 외부에서 보이니까 좀 그런데 이 공간에 대형마트에서 파는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놓고 마당에서 사용하는 공구 같은 거를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1층 공용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도 있고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은 환기창도 있습니다. 모든 방이 한쪽 면은 3m 60이 다 넘게 나왔습니다. 다 널찍널찍한 이렇게 방이 있고 그리고 모든 방에서 온도도 다 각각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2층에는 3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주 널찍널찍했습니다. 전면에 인터폰도 있고 이 방이 제일 큰 것 같았었고 저 안쪽에 작은 방도 하나 있고요. 이 오른쪽에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안방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촬영하기 전에 촬영하는 팀이 꽤 있어서 체크가 할 때 1층에 이 세탁실이 있는지 알았는데요. 제가 그 보조주방에서 이 세탁실이 1층에 다른 곳에 있다고 했는데 2층에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도 있고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지만 1등급 제품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넓었는데 드레스룸과 화장대를 분리를 했고 여기가 이제 침실이죠. 큰 침대를 놔도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방은 이 방만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넓죠. 가로가 2m 40 정도 됐고 이 길이가 6m 가까이 됐습니다. 이쪽에 수도 시설과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하나 뽑아놨네요. 전기 콘센트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 위쪽에 이제 어닝이라든지 이런 걸 놔두고 여기에 티테이블을 놔두면 방금 보셨겠지만 뒤쪽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 펜션에 놀러와 있는 그런 기분이 나는 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벽을 하나 세워서 이 뒤쪽에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고 꽤 이게 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직 거울은 다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도 거울이 설치될 예정이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길게 이 행거를 만들어놔서 꽤 많은 옷들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넓은 안방 화장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 뒤에 변기가 있어서 그런데 아주 넓습니다. 전면에 이 세면대도 아주 넓고 여기도 큰 거울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파티션 안쪽에 여기는 해바라기 샤워기를 이렇게 달아놨고 욕조가 있는데요. 이 욕조가 보통 욕조들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이 가로 폭이 여기서 이 폭이 보통 욕조의 한 두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라서 겨울철에 샤워를 할 때 처음에 들어오면 추운데요. 저거를 틀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면 따뜻하게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또 겨울철에 환기를 잘 안 하면 화장실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데 저걸 틀어놓음으로써 곰팡이도 이제 덜 피겠죠. 이 방은 유리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래층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2층의 공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1층에 같은 위치에 있는 넓은 작은 방도 하나 있고요. 오늘은 이 용인과 경기도 광주의 경계선에 있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죽전까지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분양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종종 타지역에 있는 매물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